차가워서 면이 더 쫄깃쫄깃해. 한국에서 최초로 빵집을 열었던 곳입니다. 단무지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맞아. 단무지 들어가시면 딱 좋네요. 안녕하세요. 맛을 찾아 여행을 하는 청춘행보입니다. 오늘은 군산으로 왔거든요. 아침에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왔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도망쳐 왔는데 여기도 비가 오네요. 저희는 오늘 군산에 냉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군산 하면은 짬뽕이 유명하거든요. 옛날 해물 가지고 짬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 여름철을 만들면은 짬뽕집에서 냉짬뽕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먹으러 군산까지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팔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기차역에서 15분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둘러서 갑니다. 제가 간 곳은 메이창이라는 곳입니다. 메이창이 진짜 짬뽕 맛을 차갑게 만든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갑니다. 나 근데 냉짬뽕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없어. 그래서 먹으러 가는 거야. 짜장면 하나랑 냉짬뽕 시키면 되지 않을까? 아, 꼭 맛있어야 된대. 맛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서 쭉 가면 된다. 메이창. 식당 이름이 메이창. 중국말이잖아. 메이창. 중국식 냉면. 냉면. 냉짬뽕. 이거?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즐기는 냉짬뽕. 글쎄 뭐 먹을까요? 자기는 냉짬뽕이야? 냉짬뽕 나는. 그래도 대표 음식을 먹어보면 추천. 이거 비싸네. 난 아니면 냉면 할까?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먹자. 저희 중국식 냉면 하나랑 냉짬뽕 하나. 냉면 하나, 냉짬뽕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치. 짬뽕이랑 냉면이랑 마늘이었거든. 많은 거는 비싼 편인가? 보통 한 냉면이 한 8,000원 하지 않나? 우리 집 옆에 짜장면 맛집이 있었잖아. 거기는 6,000원이었어. 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오, 진짜 양이 많네. 3시간 달려서. 진짜 3시간 달려서 왔는데 진짜 완전 차가워. 중국식 냉면 처음 먹어. 이거 볼까요? 땅콩 소스. 땅콩 소스. 중국식 냉면에 땅콩 소스 들어가거든. 너무 맛있겠다. 근데 양이 많다. 그러면 이거 비싸다고도 말할 것 같은데. 국물부터 먹어봐야지. 아? 그래. 국물부터 마셔봐라. 근데 나 이거 섞어야 되나? 그냥 먹고 나중에 섞어서 먹어. 그래? 육수가 이 형님은 이거를 삶은 그 육수를 썼네. 완전 진한 육수. 와, 근데 나 이거 원했어. 딴 데는 중국식 냉짬뽕이라고 하면 약간 냉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짬뽕에 들어가는 거 올라갔는데 난 그거 말고 진짜 그냥 완전 짬뽕? 짬뽕인데 차가운 거. 그거 원했었거든.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딱 짬뽕인데? 양이 많다. 양 진짜 많아. 저게 지금 맛봐봐. 지금 완전 크리미. 크리미해? 예. 크리미. 맛이 완전 달라? 아, 완전 달라. 와, 완전 고소하다. 완전 좋아하는 내 스타일인데? 고개 먹어.
아, 역시 군산 짬뽕 다르네. 와. 차가워서 면이 더 쫄깃쫄깃해. 여름에 딱이네. 군산 짬뽕 거리가 있는데 거기 말고 여기는 조금 떨어진 아파트 많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짬뽕 거리에서 저희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가 맛있네요. 딱 생각하는 맛이 딱 짬뽕이야. 짬뽕이면서 차가워. 시원해. 시원하면서 마지막에는 매콤한 맛이 확 올라오고. 저는 맛있었는데 조금 맵더라고요. 계속 먹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식 냉면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괜찮아. 그 땅콩 소스가 들어간 게 아, 맛있네요. 자기는 그거 안 먹어봤어? 중국에서 중국식 냉면.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냉면이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 난 안 먹어봤어. 아 진짜? 어. 뭐 거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럼 다행이다. 네,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점심으로 짬뽕이랑 냉면을 먹었으니까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갈 거거든요. 여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빵집을 열었던 곳입니다. 1945년에 빵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꽤나 오래된 빵집이네. 어, 맞아. 그런 말 있잖아요. 대전에 가면은 무조건 성심당을 가라. 성심당에 꼭 가야 된다. 대전 국룰 코스인데 거기 못지않게 단팥빵이 진짜 예술이래요. 그리고 야채 고로케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조금 걸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래되긴 했다. 건물 자체도 완전 꼬리 바꿨다. 아, 우리는 여기서 단팥빵만 하나 사서 먹어보자. 그래? 여기는 엄청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줄이 많았으면 안 오려고 했었거든. 봐봐. 사람들이 엄청 봉투 많이 들고 나오네. 우리 뭐 맛만 보자. 배불러가지고. 옆 왼쪽에서 사서 오른쪽에서 먹나 봐. 와, 사람 많다. 사람 많다. 그렇게 핫할 줄 몰랐네. 아, 진짜 많이 샀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맛만 보려고 하나는 야채빵, 하나는 팥빵. 팥빵부터 먹어볼까? 완전 소프트하다. 그냥 일반 사는 곳에 팥빵 같거든요. 엄청 부드럽다. 방금 나와가지고 딱 우리 앞에 바꿨잖아. 이건 야채빵이거든요. 아마 베이스 빵은 비슷할 것 같고. 야채 향이. 양배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팥빵이 더 맛있어. 나도 팥빵. 근데 팥빵은 많이 달달하고 이건 약간 샐러드 먹는 느낌? 근데 이것도 맛있다. 우리도 이동해야겠어. 너무 덥다. 그럼 저희는 이제 카페를 갈 건데 카페가 이름이 틈입니다. 틈. 여기가 조금 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틈이잖아. 틈인 것처럼 여기 딱 틈이야. 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와. 신기하네. 들어가자. 밖에도 있네. 이거 먹어도 돼.
아, 저기는 식당이구나. 짧은 등산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틈이라는 카페인데 여기서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냉짬뽕도 먹고 냉면도 먹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이성당 베이커리 집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테 안녕.